나이가 들면 이마는 우리가 헤어라인 성숙화라고 하거든요. 이마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마가 그 신성일 씨 사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예, 머리카락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가운데 선이 이렇게 꼬리에 이어서 우리가 위도우스피크라고 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가운데가 보통은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위도우스피크라고 부르는데 영국에서 이 꼬리가 있는 사람들이 과부가 많았대요. 위도우가 과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도우스피크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이 꼬리가 가운데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내려온 분들이 이거를 제모하고 싶다고 내려와 있으면 상대적으로 M자는 더 깊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M자가 똑같이 있어도 가운데가 확 꺼져 있으니까 이게 더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M자가 되게 깊은데 잘 분석해 보면 이게 가운데 라인이 너무 내려와 있어서 그렇구나 할 때는 요거를 이제 제모를 해야 될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탈모 모발 이식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모발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나중에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마는 우리가 헤어라인 성숙화라고 하거든요. 이마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마 그 신성일 씨 사진 있거든요. 신성일님 사진이 완전 젊을 때 영화 배우일 때랑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될때 그분은 탈모는 아닌데 이마가 이렇게 높아진 게 보여요. 아무튼 헤어라인 성숙화라는 게 나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이마가 누구지 한 1cm 이렇게 좀 높아지거든요. 할아버지가 되면서 중년이 되면서 높아지는데 내려온 게 정말 뭐 나이가 이미 많으신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조금씩 흐려져요. 그게 많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워서 그거를 그냥 수염 자를 때 그냥 같이 잘라주시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싫으면 뽑으시라고 해요. 뽑으면 그 뽑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뽑아서 없애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뽑으면 시간은 우리가 좀벌 수가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제모 없이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울퉁불퉁한 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원래 헤어라인은 되게 불규칙적인데 한쪽 모서리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든가 그래서 되게 불규칙이 심해 보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그런 유혹에 흔들리죠. 제모를 할까? 저는 가능하면 말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모를 했을 때 왜냐면 잔머리까지 많이 없어져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모발 아까운 자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모 후에 약간 어색해진 라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이유 때문에 제모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깎고 한번 살아보시라 그래요. 순간적으로 제모를 했다가 나중에 복원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했더니 진짜 어색해요라고 조금 복원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가능하면 제모하지 마시고 모발 이식만 하시고 진짜 모발 이식했는데도 그게 요거 때문에 진짜 거슬려 할때 깎아보시고 깎아보고 한 진짜 1년 2년 살았는데 너무 불편하거나 계속 깎을 것 같아 할때 제모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발 이식과 제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탈모 치료하는 입장에서 모발은 아끼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